안녕하세요. 예. 저는 언론 권력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인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사무처장으로 일하고 있는 활동가 김원경입니다. 예. 저는 언론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오늘 올라왔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저희 최민희 전 의원님께서 사실 최근에 언론과 관련된 주요 이슈들 우리가 빨리 개선해야 되는 거,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들 문제점을 거의 다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하는 말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민망한데요. 다 아는 걸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건 이 자리에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맞아 이런 얘기를 한번 하는 재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문 대통령이 조금 전 장관을 임명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개혁 과제가 무엇인지, 그게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새삼 절실히 그리고 온 몸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치개혁, 그리고 검찰개혁,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개혁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답이 없고 그리고 가장 국민의힘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 저는 언론개혁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개혁은 우리 국민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언론이 그동안 조국 전국에서 얼마나 무책임하고 저열한 보도를 해왔는지 우리는 매일매일 봐왔습니다. 언론은 첫째 공직자 후보 검증을 한다면서 후보자 가족들을 먼지털이식으로 계속 집요하게 취재했고 이 과정에서 파파라치식의 선정적인 보도도 일삼았습니다. 클릭수 장사에 매몰되어서 어뷰징 보도도 엄청나게 했죠. 한마디로 핀과 마이크로 일가족을 짓밟아버렸습니다. 엄청난 인권침해였습니다. 둘째, 언론은 자유한국당 발 카더라 의혹과 검찰 발 의혹 받아쓰기 관행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검찰 발 정보도 써야죠, 언론이. 그런데 추가 취재를 해서 검증한 뒤에 보도해야 하는데 이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검찰이 주는 대로 보도한다면 그게 무슨 언론입니까? 그냥 검찰의 홍보부죠. 세 번째로, 그렇게 많은 보도량을 쏟아내면서 우리 사회의 다른 모든 이슈를 잡아먹어버렸습니다. 조국 일가 관련 보도 말고 우리 사회의 주요한 이슈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안진걸 소장이 말한 것처럼 나경원 의원 자녀 의혹은 왜 이렇게 보도하지 않습니까? 패스트트랙 수사, 공수처 설치, 그리고 계엄령 문건, 왜 조국 수사하듯이, 조국 보도하듯이 그렇게 미주알 보주알 일일이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마구잡이로 보도하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것이 계속 밝혀졌지만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보를 정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그 위에 새로운 의혹 보도를 또다시 내놓아서 그 전 보도를 덮어버릴 뿐이었습니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언론 스스로 성찰하라고 당부했더니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찰은 무능한 국정과 이해할 수 없는 아집으로 나라와 국민을 힘들게 만든 문 대통령이 해야지 왜 기자들이 해야 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대통령의 무지한 인식이라고 역정을 냈습니다. 이런 상황이니 우리가 어떻게 언론개혁을 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이미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잘 모르는 내용, 왜냐하면 언론에서 너무 말해주지 않는 내용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내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공수처 설치, 그리고 내란음모, 계엄령 문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군인권센터가 추가 공개했던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는 문건에는 언론과 관련된 매우 의미심장한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말 간단히 서늘하게 하는 언론 통제 계획이라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기무사가 촛불 집회를 진압하기 위해서 준비한 언론 통제 계획에는 모든 보도와 인터넷을 검열하고 보도 지침을 하달해서 군이 원하는 것만 보도하게 하며
말 잘 듣는 보수 언론만 살려서 선전기구로 이용하고 다른 언론들은 모조리 탄압하겠다. 이런 내용을 세워놨습니다.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이나 촛불집회 상황을 보도하던 대다수 언론은 왜곡 보도, 편파 보도하는 언론으로 명시해놓았고요. 그리고 보수 언론에게는 개혁 필요성과 촛불집회의 폭력성을 보도하게 한다고 버젓이 써놨습니다. 그리고 개혁 후에 방통위가 계속 성향 파악을 해서 언론사를 중도 보수로 나누겠다. 한마디로 언론사를 사찰하겠다라고도 써놨습니다. 그만큼 기무사가 치밀하게 계엄의 현실화를 전제하고 이용해 먹을 언론까지 미리 점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튜브와 SNS까지 실시간 관리하겠다고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에 방송통신위원회를 검열과 통제의 책임기구로 써놓았습니다. 보도지침, 보도검열단 이런 것은 모두 전두환 신군부가 썼던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반헌법적인 군사반란에 가까운 문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언론에서는 이것을 제대로 보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7월에 처음 문건이 나왔을 때도 우리 언론은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보수 언론들은 기무사가 문건에 친하게 지내겠다고 써놓은 그 특히 보수 언론들, 그 보수 언론들은 보도를 안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거 정말 별거 아니다. 통상적인 문건이었다. 이렇게 불타기를 하고 있고요. 임태훈 소장에 대한 인신 공격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들을 앞으로 어떻게 장악하겠다고 써놓은 그런 문건이 나왔는데 단 한마디도 화를 내지 않고 규탄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언론, 우리가 왜 개혁해야 되는지 단적으로 아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언론 개혁을 말하면 언론계에서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것이 언론의 사명이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 무매한 국민들이 정파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대통령이든 정치인이든 검찰이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견제할 수 없다면 그것은 곧 적폐로 부조리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반드시 누군가가 감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언론입니다. 우리는 언론에게 그것을 하라고 언론에게 권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언론이, 우리가 그렇게 큰 힘을 주었던 언론이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살아있는 권력이 대상이라고 해도 근거 없이 비난을 퍼붓고 의혹을 부풀린다면 그런 언론은 언론이 아니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빙자한 사기 집단입니다. 폭력배입니다. 그런 언론을 바로잡지 못해서 우리가 모든 언론을 불신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언론인의 권력, 언론의 권력을 빼앗아와야 됩니다. 그들은 개혁해야 합니다. 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망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언론으로는 도저히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 눈을 부릅뜨고 더욱 언론을 감시하고 우리가 언론인들에게 주었던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라고 다시 한번 독촉해야 되겠습니다. 나쁜 언론 보시면 항상 신고해 주시고 민원연도 많이 가입해 주시고요. 민원연에서 미디어 탈곡기라는 팟캐스트도 하는데요.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언론도 많이 봐주세요. 여러분, 좋은 언론이 어딨냐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좋은 언론, 좋은 보도도 간혹 나옵니다. 그런 보도들 우리가 계속 보고 돌려보고 주위에 권하고 후원하고 응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상처님 고맙습니다. 김원경 사무처장님의 시민단체 이름이 뭐라고요? 민주언론운동 시민연합, 줄여서 민언연입니다. 저도 회원입니다. 꼭 가입하실 거죠? 지금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검찰 개혁이지만 가장 중요한 건 무슨 개혁입니까? 그래서 제가 기레기들 그러면 뒤에는 여러분이 알아서 외치시는데
뭐 기다려라 할 수도 있고 떡집 사장님 같으면 썰어불자 할 수도 있고 F킬라파 하시는 분은 박멸하자 하실 수도 있고 뒤에는 알아서 하십시오. 자 갑니다. 기레기들 기레기들 예 이제 국민오빠 이승환님 공연에 앞서 마지막 연사의 발언입니다. 이 시대의 참 예언인 참 발언인 참 촛불인 참 정치인 정청래 전 의원님을 모십니다.